네, 투데이 마감시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두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서상윤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심영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나오셨네요. 자, 그럼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일단 금일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이제 미증시 강세의 상승 출발 후 좀 상승폭을 축소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.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좀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에 힘입어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한편 장중 발표된 중국의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은 6.0%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과 전분기 수치에 부합했고요. 반면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호조를 보였습니다. 관련 소식에 이제 국내 증시는 장중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뭐 기관 매물이 출회되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금일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이제 전기전자, 음식료업, 의료종밀 등이 좀 있었고요. 반면 이제 의약품이나 비금속 광물, 철광금속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.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, 보험, 연기금 위주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장중의 이슈는 중국 쪽에서 좀 보신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12월 실물경제지표가 발표가 됐고 이제 관련 지표들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늘 받고 있는데요. 일단 오늘 발표된 중국 실물경제지표는 모두 양호했습니다.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8.0%, 사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가 각각 6.9%, 5.4%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과 전월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. 12월 실물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던 이유를 좀 지표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 생산의 경우 좀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요. 특히 전기기계, 장비, 커뮤니케이션, 뭐 컴퓨터 등 전자장비 제조업종들이 좀 양호했던 점이 지표 호조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던 관련 업종들을 위주로 좀 늘어났던 점이 특징적이었고요. 소매 판매 경우 이제 자동차 판매가 6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. 그러나 관련 소식에 이제 중국 증시는 좀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였고요.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네. 지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는데 사실 지금 중국 증시 보면은 이제 조금 돌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권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고점을 만들고 쭉쭉 떨어졌단 말입니다. 예, 중국 증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도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팀장님, 예,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뭔가요? 차익매물이요. 아, 여기도 차익매물. 네. 여전히 차익매물. 대체적으로 네.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사라졌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출해됐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. 뭐냐면 그 트럼프하고 문우시는 그 2,500달러 관세라든지 부과돼 있는 관세를 2차 협상 종료까지는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 쪽의 일부 관료들이 2차 협상 전에 네. 그 관세 폐지하고 네. 그 취소하고 네. 그다음에 그걸 전제 조건으로 2차 협상을 해야 된다.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. 좀 세게 나온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 네.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1차 무역협상 내용도 뭐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지만 2차 협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만 남아있거든요.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에 네, 의해서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다시 부각이 되면서 매물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그 뒤로 좀 매물이 좀 출회됐고요. 네. 미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후 들어서 TSMC 그 효과로 인해서 그 반도체 업종이 튀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갔거든요. 하긴 어제도 삼성전자 하나가 지수를 좀 유지한 건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. 대체적으로 미증시 상승 요인들은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선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다가 일단 중국의 실물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다시 상승폭 좀 더 확대하기도 했었고요.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발표하고 나서 상승폭 좀 더 확대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정보통신 서비스.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산업생산 쪽에 그와 관련해서 크게 이제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업종 자체가 한 5%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밀리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뒤부터는
뭐 차익 욕구들이 좀 높아지면서 매물이 좀 초래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그 뒤로도 중국 증시처럼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보합권에서 등락이 좀 보이고 있는 요인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왔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. 결국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 향후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저가매수가 좀 유입됐고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. 네.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현재 1% 넘게 올라가고 있죠. 물론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졌으면 그게 맞는 건데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매물이 좀 추리되고 네. 있는 상황이고요. 중국 쪽에 한 반도체 회사가 오늘 이제 컨퍼런스가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 중국 내부의 이제 반도체 산업이 10년 동안 이제 상하게 될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뭐 반도체 디램 뭐 수요도 큰 폭에 증가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질렀어요. 네.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서는 관련된 종목들 별로 안 움직였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이제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호재성 재료에 최근 들어서 미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시장이 이제는 악재성 재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어제 미 증시도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막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일부 금융주 좀 올라갔고 소매 판매가 잘 나오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 0.3% 증가를 했어요. 근데 이게 예상치로 좀 소폭 하위였고요. 특히나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월 대비 0.7% 증가했다.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게 봤는데 좀 더 보면 가솔린이 전월 대비 2.8% 증가를 했어요. 그게 대부분이었나 보죠.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견고한 흐름은 좀 보이고는 있다. 마이너스는 아니니까.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. 예.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던 거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차 협상 타결이 12월 중순에 있었잖아요. 네. 12일 날, 13일 날 그때 발표가 됐잖아요.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 지표들.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뉴욕주 제조업 지표 제조업 PMI가 예상을 좀 상회했고 전월보다 개선됐고 그다음에 어제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가 2.4에서 17로 큰 폭의 상승을 한 거. 결국 이거는 2월 초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. 아마 확장세로 돌아설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려면 결국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. 그게 없어져야 될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예. 그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안 하죠. 이게 설비 투자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이다. 그 말은 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이 좀 증가를 하거든요. 근데 그런 흐름이 좀 약화될 수가 있죠. 물론 이건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물품을 700억 달러 올해 팔잖아요.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네, 네. 그러면 미국 쪽의 제조업 생산이 큰 폭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어떤 품목들 사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농산물보다는 딴 거가 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. 네. 농산물도 320억 달러에 그쳤지만 원유가 한 500억 달러 되고 에너지 쪽 뭐 그다음에 뭐 항공이라든지 서비스업이야 워낙에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금융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뭐 여행, 금융 뭐 이런 쪽의 서비스업을 좀 늘린다는 건데 이미 중국에서는 하고 있어요. 네. 그런 것들을 보면 그쵸,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중국 계속 추진해오던 거 정도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이상으로 좀 뭔가가 나와지 그래야 되는데 일단은 좀 시장이 부담을 가질 만한 요소는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양대지수는 일단은 상승의 흐름입니다.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상승세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